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차재호입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을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아있긴 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대학교에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를 최대한 많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편입 어휘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있거나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매일 단어를 100개 이상씩 외우면서 쉬는 시간이나 자기 전에 그 시간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눈에 많이 익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월부터 박홍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반복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책에 있는 문제는 5번 이상씩 풀어보았습니다. 또한 매주 박홍원 선생님의 집합행 모의고사를 보면서 틀리거나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문제가 있다면 오답노트를 작성하여 주말에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저는 각 대학교에 있는 학과 커리큘럼과 대학교 교수님들의 논문들을 간단히 참고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써본 다음에 학원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어색한 부분을 고쳐나가며 제 자신이 만족할 만한 자기소개서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네, 저는 3월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했는데요. 3월하고 4월에는 편입학습의 방향을 잡으며 편입 영어 어휘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독해 파트가 중요해지므로 학원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독해 기본서를 구매하여 공부하였습니다. 5월에서 여름방학 전까지는 영어 단어 해석 능력이 향상되어 독해와 논리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고 수학은 선형대수와 같은 새로운 과목들을 배워나가면서 수학학습량을 늘려 나갔습니다.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수학학습을 중점적으로 두고 박홍근 선생님의 파격 문풀을 매일 반복하여 풀고 정리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 생각합니다. 3월부터 편입 공부를 하면서 점점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다잡고 시험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공부를 하는 꾸준함이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성적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학원 선생님, 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마음의 짐을 덜고 다시금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전자공학과를 목표로 두고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과 선택에 있어서는 고민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입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컨텐츠는 기명 패스입니다. 저는 기명학원 종합반을 다니며 수업 시간에 놓쳤던 부분들을 인강을 통해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학습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긴 시간 동안 가장 큰 스트레스는 성적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모의고사나 테스트를 보면서 성적이 내려갔다고 좌절하지 않고 그저 틀린 문제를 공부하고 하나라도 더 마치려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편입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다짐을 수험 기간 동안 꼭 잊지 않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지원부터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부모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원 기명학원 선생님들과 박홍구 선생님의 1년간의 가르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학을 뛰어넘어 전공과 진로를 바꾸다. 기명편입 파이팅!